오늘은 제가 도동항에서 지금 죽도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유람선을 기다리다가 지금 여기 그 방파제 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이걸 처음 봤는데 대형 기중기가 저 어마어마한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 있잖아요. 저걸 들어가지고 여기다 내리네요. 저걸 어떻게 쌌나, 옛날에 동해안 해안 다니면서 저걸 어떻게 쌌지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저렇게 엄청난 기중기를 갖다가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기네요. 이야, 저건 시간이 정말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저렇게 이제 그 기중선 2로 되면 거기 사람들이 저걸 크레인에 달린 줄을 저기 콘크리트 덩어리에다가 저렇게 엮어주면 저걸 이쪽 방파제 쪽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이제 들어 올리네요. 자, 한번 보세요. 이야, 저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들리네요. 저걸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겠죠. 자, 어제 보니까 그 사동항에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만드는 그 공장이 있더라고요. 부두가에. 그래서 거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렇게 기중선을 이용해서 실어 가지고 여기 공사할 장소로 옮겨 가는 것 같습니다. 야, 이쪽으로 옮겨 오네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내려놓겠죠? 자,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어요. 내렸습니다. 아, 내렸습니다. 이제 풀리겠죠. 이제 뒤에 빨간 표석선이 하나 들어오네요.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에서 들어오는 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동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덩어리 하나가 얼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공사네요. 수백만 원쯤 하지 않을까요? 하나에? 지금 이쪽 도동항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다시 공사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왜 풀지를 못하네요. 제가 풀고 저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뭐가 위치를 못 찾는 것 같아요. 풀고 다시 저쪽으로 옮겨가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아, 저거 자리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네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